허건투데이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유석현 앵커가 휴가를 떠나서요. 오늘 하루 제가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9월부터 365일 야간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둔 부모 맞벌이 부부에게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기에 힘입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달빛 어린이 병원을 연내 최대 20곳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들으시면서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늦은 밤 병원이나 약국이 모두 문을 닫은 시간에 아이가 열이 나거나 아픈 경우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365일 밤 늦게까지 야간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란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 그리고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평택 성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병찬 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달빛 어린이병원이 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야간에 아픈 소아 환자를 소아과 전문의가 낮과 동일하게 외래 진료할 수 있게 정부가 병원을 지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예.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지금 평택 성세병원에 계신데 이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진료는 이 병원에서는 언제까지 보나요? 예, 저희는 원래 해오던 대로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진료합니다. 네, 원래 해오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예, 평택 성세병원은 그러면 원래부터 그러니까 뭐 개원 때부터 과거부터 야간 진료를 해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1995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20년 동안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밤 12시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력 문제도 그렇고 운영 문제도 그렇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야간 진료를 쭉 해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실은 이제 처음에 개원 당시부터 물론 어려운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의료는 이제 공기처럼 필요할 때 찾아가면 아무 때나 사람들한테 이제 진료받을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20년간 쭉 야간 진료를 해오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휴일, 소위 빨간 날이라고 하는 날에도 문을 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365일 평일 밤 11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저녁 6시까지가 최소 진료 시간입니다.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과는 다른 건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바로 1차적으로 외래 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응급실이 이제 중환자를 아무래도 먼저 보게 돼서 경증 소아과 환자는 좀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또 소아과 의사가 아닌 의사가 1차 진료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 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일수록 이 달빛 어린이병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사실 뭐 저도 옛날에 애 키울 때 의사인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주변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다들 좀 있으시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의료 환경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이제 개원 이래로 2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복지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서 저희가 또
많이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래진료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응급실은 한 번 가면 비용 부담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달빛 어린이병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그 통계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거를 그 복지부에서 작년 9월에 정책을 시작할 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예산을 한번 그 실무자들이 짜보면서 봤던 자료를 봤더니 경증 소아환자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응급실 같은 경우는 33,000원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그 병원의 그 전문병원의 야간 진료는 7,000원 정도. 그래서 한 네다섯 개나 3분의 1, 예, 네다섯 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직접 야간 근무를 하시죠? 해보셨죠? 예, 예. 하룻밤에 예. 그러면 환자가 몇 명 정도 찾아오나요? 이제 소아과다 보니까 이제 좀 그 들쭉날쭉하죠. 근데 이제 하루에 한 150명 정도 내원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야간에요? 예, 예. 환절기 때는 한 180에서 한 200명 예. 정도. 그리고 한여름, 한겨울에는 한 100에서 120명 정도 오십니다. 정말 제 예상보다 많이 내원을 하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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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낮에 병원 갈 수 없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 어린아기가 갑자기 아파져서 당혹스러울 때 또는 뭐 그야말로 증세가 심해졌을 때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뭐 아주 중증 환자도 물론 가혹간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낮에 환자랑 비슷은 합니다. 그래서 열나고 뭐 기침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탈수하고 예. 뭐 경비하고 이런 환자들이 줄을 이룹니다. 지금 현재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 몇 곳입니까? 9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9곳인데 수도권에는 평택 성세병원이 유일하다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수도권,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권 환자들도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거리상 예. 서울은 없고, 이제 인근에 안성, 오산, 뭐 화성, 용인, 이런 등지에서 오십니다. 원장님,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갑자기 열나고 아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예. 왜 그런 건가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가끔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낮에 활동하면서 얻은 감염이 아무래도 잠복기의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밤에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 또 이제 아파서 기왕에 약을 먹던 아이들도 우리가 24시간을 하루 3, 4번으로 시간을 안 배서 약을 먹일 수는 없으니까 예. 저 또한 이제 어머니들한테 20전 하는 게 사과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한 너댓 시간 띄워서 하루 낮에 3번 먹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에는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열도 다시 나고 또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듣긴 듣는데 저도 사실은 예.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뭐라고 명확한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약효가 떨어지거나 이제 낮에 감염된 게 밤에 증세가 보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네.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호흡기 의사인데 네. 천식 같은 알레르기란들은 이제 밤에 그 히스타민 분비가 많아지면서 악화되고 이런 거는 있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론적인 거에서는 좀 네. 예, 의학적인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환자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병원이 늦게까지 연다면 정말 좋고 든든할 것 같습니다만,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되시지는 않을지, 낮에 근무하는 것보다 야간에 진료를 보는 게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힘들진 않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이제 아기가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거나 시간이 지체돼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긴장도 되고, 또 평소 병원에 다니던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도 좀 낮아지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또 병원 입장에서도 보던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의 특성이나 병력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낮보다는 이제 진료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여기에는 근무 인력이 어느 정도나 투입이 되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두과를 열기 때문에 의사 두 사람, 그리고 예? 간호사 네 사람, 원무과 두 명, 방사선사 한 명, 임상병리사 한 명, 이렇게 야간 외래 진료에만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10명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환자분들이 이렇게 내원하셨다가 너무 고맙다,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람도 느끼실 것 같은데 주말이나 뭐 자정까지 찾아온 환자분들 빠른 조치가 필요했던 경우나 위급했던 경우도 있었나요? 아, 부지기수죠. 물론 많죠. 예. 좀 그 위급했던 사항들, 그 경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도 이제 당황하고 그 긴장하는 상태에서 오시다 보니까 뭐 저희 병원에 이제 그야말로 처음 오시는 분인데 경쾌하는 아기를 데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화내시면서 이렇게 오신 경우들이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대체 무슨 영문인가 하면서 어쨌든 뭐 환자 응급처치가 좀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아기 응급처치를 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아빠께서 이제 그 가까운 데서 낮에 병원 치료를 했는데도 왜 애가 탈진하고 경기하게까지 되냐 그러면서 이제 의료진들에 대한 전반적인 컴플레인 하는 거였죠. 뭐 근데 이제 밤에는 그런 일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뭐 서너 시간 이렇게 인 것도 맞고 애기 치료도 받고 또 애가 이제 안정되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또 아빠께서 잘 치료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일일이 이제 인사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달빛 어린이병원 이렇게 반응이 뜨겁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달 말까지 공모를 통해서 추가 지정 병원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달빛 어린이병원이 추가 지정되는 것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지정 병원이 없는 지역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뭐 강원도, 인천, 충북, 충남, 전남, 광주 이런 곳은 지정병원이 없는 곳인데 물론 수도권도 사실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정병원이 아직 없는 지역에 여건이 되는 병원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물론 이제 정부의 지원 그리고 홍보 그리고 환자 수요 늘리는 것들 이런 것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직원들의 아무래도 이제 협력 사명감 또한 전제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언뜻 이제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병원들이 각자 역할이 있는 거니까요. 본분에 이제 충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 병원들이 이제 1차 의원들이 할 수 없는 야간 진료라든가 이런 임시 상황을 잘 처리해서 다시 환자들이 평소 다니던 그 주치 선생님께 원활히 연계될 수 있게 해주고 또 3차 대학병원에 가야 될 환자들은 또 잘 선별해서 시의적절하게 전환함으로써 환자들부터도 또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그 신뢰가 쌓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 계신 병원에서는 10명 정도의 인력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근무 인력도 병원에서 잘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밤에 아이 아프고 발만 동동 구르던 부모들께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준비돼서 더 늘어나면 우리 아이들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평택 성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병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오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송영미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만화박물관 재미랑과 이곳에서 서울의 골목길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기획전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만화박물관 재미랑이요? 재미랑? 네, 재미랑이요.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곳은 네. 어떤 곳입니까? 네, 이 재미랑은 작가와 시민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만화 문화공간인데요. 명동역 3번 출구 앞 상상공원에서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 이르는 만화의 거리 재미로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미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윤세미 선임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와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명동과 남산 일대를 그 애니타운으로 조성하려는 중장기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1단계, 즉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화의 거리 재미로와 만화박물관 재미랑을 조성하게 되었는데요. 그 만화박물관 재미랑은 바로 재미로의 앵커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 시즌별 교체되는 기획 전시와 함께 작가와 지망생들을 위한 멤버십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그리고 최신 만화책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화 다락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과 2층에서 매 시즌별 교체되는 기획 전시가 있고요. 그리고 1층에서는 캐릭터 상품을 살 수 있는 판매숍, 그리고 3층에서는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작가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4층에는 만화책을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만화 다락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동 만화의 거리 재미로에서 올해는 총 4회의 거리 축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4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재미로 놀자 축제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는요, 서울시가 국내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곳으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가 4개월간 시설 보강 공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체 공간으로 4달만 애니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클레이 점토를 활용한 캐릭터 제작과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 체험 등을 할 수 있어서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요즘은 만화가 아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애니메이션 시장이 점차 넓어지기도 했고 또 만화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만화가 좀 더 대중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미 리포터는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즐겨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도 애니메이션 영화 자주 보고 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종이로 된 만화책이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만화방이나 또 만화책을 빌려주는 대여점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인터넷 만화인 웹툰이 새롭게 인기를 끌면서 만화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재미로와 재미랑을 찾는 시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재미랑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나요? 네, 전시 작품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본 학생들부터 또 4층에 있는 만화 다락방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만화책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까지 만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이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만났던 한 대학생들은요, 방학을 맞아서 멀리서까지 일부러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재미랑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 여행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애니메이션 센터가 있다 해가지고 그 갔다가 또 여기로 왔어요. 광주에서 왔어요. 되게 만화 관련해서 상품도 팔고 있고 전시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만화책 볼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그냥 뭐 하는 데지 뭐 펜치샵인가? 거기 해서 왔다가 뭐 그래서 갤러리 같은 게 있다 해서 그럼 관람료가 있는 건가 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고민 했었는데 그냥 올라가라고 하셔서 밑에서 그냥 올라왔더니 되게 익숙한 작품들도 많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작품들 여러 개보다 이제 제일 위까지 올라가니까 카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웹툰이나 이제 만화들을 이렇게 해놓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 되게 방문객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서울 여행을 와서 재미랑을 네. 찾으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획 전시는 어떤 건가요? 네, 현재 이 재미랑에서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이야기로 골목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전시는 재미랑에서 준비한 2015년 첫 기획 전시라고 합니다. 만화가와 예술가들이 서울의 대표적인 골목길을 선정해서 자신들의 기억과 현재의 모습을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전시에 대한 소개 역시 윤세미 선임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전시에서는 사라져가는 골목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가치를 재발견하고 명동 만화의 거리 재미로에 대한 집중 조명을 하여 많은 시민분들에게 새로운 골목길을 소개해드리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3부로 기획된 이번 전시 중 이번 전시는 2부에 해당하고요. 2부에서는 삼청동, 개동, 화학동, 안암동, 홍대 일대를 원수연, 박소희, 김태중 등 5명의 작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진 작가분들이 많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셨고요. 기존 전시와는 다르게 만화를 통해서 골목길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시민분들이 많이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만화를 통해서 이렇게 시민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좀 더 이렇게 친숙하게 접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화라는 소재를 선택했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만화 박물관이자 애니타운으로 조성된 지역인지라 그 만화를 핵심적인 콘텐츠 산업으로 키우고자 이번 전시에 또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20대 후반 이상의 연령대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원수연 작가는 프라우스 만화를 그렸고 네. 또 박소희 작가가 궁을 그린 작가죠. 정말 유명한 만화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라우스의 원수연 작가는요. 가족들과 즐겨 찾았던 삼청동 골목길에 숨은 보물들을 전시를 통해 소개하면서 개인적인 바람도 더했는데요. 이날은 마침 원수연 작가와 박소희 작가가 재미랑을 직접 찾아서 팬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원수연 작가에게 전시 주제를 삼청동으로 잡은 이유와 또 팬들과 함께한 소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삼청동의 거리가 최근 1, 2년 사이로 너무너무 확확 변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심지어는 이제 공휴일 같은 때 삼청동에 가면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좀 급속하게 상업화되는 그런 걸 보고 마침 이제 골목전 계획이 있어서 아 삼청동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전의 삼청동과 지금 변해가는 삼청동의 어떤 그런 고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참여하게 됐어요. 팬미팅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여서 굉장히 기뻤어요. 예, 되게 소담한 자리도 좋았고 삼청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라서 앞으로 삼청동만은 좀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켜주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삼청동. 네, 궁의 박소희 작가는 서울의 골목길 중에서 미발표 신작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한 개동을 선택했는데요. 전시 공간에는 작품 소재와 연결되는 2015년 소망 조각보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조각보에다가 새해 소망을 적어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박소희 작가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개동이 보면 삼청동 이런 것보다 아직까지 되게 아날로그적인 그런 정치가 되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좀 되게 세련되고 전혀 촌스럽지 않은 그런 멋이 있는데 다음 작품도 아무래도 그 미단이라는 여주인공이 어머니의 공간을 물려받아서 예전에 어머니의 과거를 물려받아서 어쨌든 현재에 맞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개동이랑 맞아서 예, 선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서 꺼리껴졌는데 하고 보니까 또 골목의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솔직히 그냥 길은 다니는 내가 다니는 길 정도로 생각했는데 또 그림을 작품을 하고 또 뭐 자료도 찾고 하다 보니까 길이라는 게 또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좋았어요. 또 다른 또 정말 대단하신 만화가 분들이랑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신 예술가 분들 작품도 보면서 굉장히 또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박소희 작가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만화박물관 재미랑 그리고 기획전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송영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경기도에서 도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악한 도시 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합니다. 폐선로 공원화 사업부터 레일바이크까지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MBC 개그야의 명품 남녀의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책 이야기 또 의견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되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 수도권 김호종. 이번 주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민천식 과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 도시주택과장 민찬식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폐선로 부지를 멋진 공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공원으로 변화하기 위한 이야기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평군 읍내리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은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도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평군에서는 오랫동안 경춘선 그 폐선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지난 그 1월 30일에 도시관리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서 공원 조성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조성되는 근린공원은 지역의 그 흉물로 그동안 방치된 폐선로 부지를 활용해서 여가 및 휴식 공간과 친체단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폐선로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나요? 예, 공원은 총 예산이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평군에서 금년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을 통해서 도민과 도민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레일바이크라는 체험할 수 있는 레포트 시설을 설치해서 예. 침체된 그 구 도심권으로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을 이곳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조성을 하고 또 레일바이크도 도입을 하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도시주택과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도시주택과는 경기도가 이제 31개 이거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은 10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네. 10개 시군에서 일어나는 도시와 주택과 관련되는 재반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택지 개발 사업을 하고 뭐 주택 건설 사업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및 단속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도시 계획에는 그 모든 그 토지에 대한 개발 및 규제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군에서 20년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그 도시 기본 계획 승인 업무라든가 이에 대한 그 상세 계획, 즉 실행 계획인 도시 관리 계획을 설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및 그 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 업무라든가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임대 사업 그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업무 등을 하고 있고 대규모 그 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면은 지역 그 학정 측량이라든가 경계 측량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도시의 그 무질서한 그 학살을 방지하고 녹지대, 농경지 형성 등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자 개발 제한 구역 업무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개발 제한 구역 관리 업무라는 것은 행정 계획 수립과 그리고 친학지구 지정 등 건축 규제를 완화와 그리고 현실상으로 그 개발 제한 구역을 관리할 때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해서 그동안 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받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건립 그 지원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학자금이라든가 전기료, 의료비, 생활비용을 직접 지원한 일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올해 네. 어떤 목표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네,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접경 지역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이 다른 지역에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 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것은 뭐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개발 사업도 대부분이 그 중단되고 있고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경기 금년도에 대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조기에 그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 및 도시 활력 증진을 기반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예, 일자리 창출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포천 등 6개 그 시군 중에서 공장 그 입지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이라든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런 그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적성을 재평가해서 공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진행 중인 택지 개발 지역이 14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사업성 개선을 통해서 그 사업 정상을 즉각 지원하고 진행 중인 택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민천식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사용 설명서. 가까운 친구가 굴욕적인 일을 당했는데 당장 내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못미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못미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를 줄인 표현으로 대중스타가 방송 중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열성팬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졸업사진 지못미, 민낯 지못미 등과 같이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지못미와 같은 새로운 말은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부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 우리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화제가 될 뉴스를 통해 맛있게 책 읽어드립니다. 개그우먼 남정미와 함께하는 월요 책방. 네, 월요 책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 해주시는 분인데요. 개그우먼 남정미 씨가 이 시간에 스튜디오에 나와 계셔야 되는데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입니다.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는 이태원역에 수유실에 있어요. 예, 지금 뭐 저희 리포터 취재 연결한 것 같은 현장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가는 중에 아, 도저히 생방송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여기 이태원역 역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수유실을 살짝 빌려서 여기서 전화 연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태원 수유실에 계시는 남정미 씨와 오늘 월요 책방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이 네. 남정미 씨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뉴스도 챙겨보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맨날 책 보니까 나름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골라온 뉴스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동아일보 건강편에 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수년째 아토피를 앓고 있는 여대생 최은희 씨. 쭈글쭈글한 피부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은 20대 여성의 피부라고 하기엔 믿기 힘들 정도인데요. 최 씨는 아토피 때문에 수면장애와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최근 한 병원에서 대장검사를 했는데 이 아토피의 주범이 장 속 유해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장에 쌓인 숙변 등에서 나온 유해균은 몸 안에 독소를 내뿜게 되고 이 독이 간을 거쳐서 허파와 심장, 전신을 돌며 염증을 일으켜 결국 피부까지 위협하게 된 거죠. 아토피의 주범이 장 속 유해균이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뉴스와 접목시킨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여대생 최모 씨 피부 고민 원인이 장 속에 있었다. 매일 아침 장 트러블로 고민하시는 분들, 또한 버릴 수 없는 슬픔, 변비로 화장실 가기 슬픈 여성분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늘 지사제를 품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모든 것 차두리가 부릅니다. 장 때문이야, 장 때문이야.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는
장에 대해 쓴 책, 매력적인 장 여행이란 책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원 수유실에서 남정민 씨가 지금 장 때문이야 이 노래를 해주셨어요. 네. 매력적인 장 여행 이 책을 좀 살펴볼게요. 의학서적인가요? 아, 이 책은요 기초과학 혹은 교양과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네. 20대 초반의 젊은 두 자매 중에서 의학을 전공한 언니가 글을 쓰고 디자인을 전공한 동생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언니 기올리아 앤더슨은요, 독일에서 장내 미생물 균형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촉망받는 신의 의학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자가 의학도니까 장에 관한 참 쉽고 재미있는 의학서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언니가 의학을 전공해서 글을 쓰고 디자인을 전공한 동생이 그림을 그렸다. 이 예. 사실도 굉장히 참신한데요. 책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책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장에 대한 기능적 소개를 해줍니다. 무려 100조 마리, 무게가 총 2kg에 달하는 그 미생물들이 있는 곳 장, 면역세포의 80%를 관장하고 교육을 시키는 곳 장, 그 체내 건강 감시국 역할을 하는 이 장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생김새 등을 알려줍니다. 네. 일단 소장은요, 유민하고 촉촉하며 벨벳처럼 부드러운 분홍색 튜브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응가가 장 전체에 퍼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 변부는 대장의 끄트머리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은 아주 깨끗하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요. 그곳에서 네. 방금 나온 응가 씨랑 인터뷰를 좀 해볼까요? 네. 아침 시간에 여러분, 하지만 우리 쾌활한 장 운동을 위해서 방금 나온 응가 씨랑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를 만나신 분도 있을 테고 며칠째 저를 못 봐서 그리워하신 분도 계시겠죠? 확실히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존재인가 봅니다. 모르셨겠지만 응가인 저는 4분의 3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한번 밀어내실 때마다 약 100ml가량의 수분을 잃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은 저를 보실 때마다 힘과 고통이 수반되실 거예요. 그리고 대장질환이나 변비, 뭐 치질이 있으신 분들 좌변기 쓰셔서 그런 거예요. 좌변기에 앉아서 싸는 그 대변 자세가 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너무 커서 그런 거니까 왜 쪼그려 앉아서 대변 보는 수세식 변기 있죠? 거기를 앞으로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이 피라는 사실. 침샘이 피를 걸러서 침으로 만드는 거예요. 침에는 몰핀보다 훨씬 강한 진통제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피 같은 침 너무 길에다가 막 띡띡 댔지 마세요. 네. 월요일 아침 그분과 만나봤습니다. 책 속에요. 또 예. 장이 제2의 뇌다라는 말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뇌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 세로토닌에 비롯해 20여 종의 호르몬이 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뇌 다음으로 신경체계가 발달한 곳, 장, 요 장이 제2의 뇌라고 말을 그렇게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예민한 기관이다 보니까 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이에 반응을 해서 불안정성을 보인다고 네. 합니다. 이 장이 불안하면 정말 불안한 감정을 많이 느끼죠. 예, 네, 맞습니다. 어떤 난리가 날지 모르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장은 감정과도 연관이 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요. 뭐 겁을 먹었을 때 야 오줌 지졌어 막 이런 얘기하고 야 바지에 똥 쌀 뻔했어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생각처럼 안 풀리면 야 나 애 같아서 죽을 뻔했어 막 그리고 사돈이 땅 사거나 그럼 아우 대알이 꼬여 아우 그렇죠. 막 속이 뒤틀린다 배가 간질간질하니 아파온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많은 신경 회로망을 가지고 있는 장이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를 빠르게 뇌로 몸으로 전달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력적인 장 여행이라는 이 책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떤 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장은 몸 건강, 마음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는 핵심 기관입니다. 소화불량, 변비, 심한 가스, 피부 트러블 등으로 어떻게든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장을 홀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다행히도 장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건강으로 보답하는 충직한 일꾼이거든요. 이 책 매력적인 장 여행을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매력적인 장 여행이라는 책 살펴봤고요. 네. 또 그리고 매주 눈여겨볼 만한 신작 추천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은 800페이지에 달하는 꽤나 묵직한 책을 골라오셨어요. 네. 대통령의 시간. 출간된 지 일주일 정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핫한 책 세 권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의 시간이란 책은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전 이명박 대통령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철학으로 정치를 했는지에 관한 책입니다. 예, 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했는지 담겨 있고 또 한미관계, G20 정상회의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책은 총 12개장 800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1장은 나는 대통령을 꿈꾸지 않았다를 시작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영사회 그리고 개인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고요. 2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정치, 외교, 사회 등 재반 정책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장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정책의 아쉬운 점을 담았습니다. 이 역대 회고록을 낸 대한민국 대통령들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출간 속도 면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 또한 10명 중 6명의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예. 그 사이 제일 먼저 빨리 내셨습니다. 일단 뭐 윈스터 처칠 전 영국 수상의 그 회고록 2차 세계대전사는 6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요. 예. 일단 본인의 기억뿐 아니라 각종 문서와 사설을 접목시켜 서술한 이 책은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대통령의 회고록을 봐야 될지 예. 이건 이제 각자 독자들의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남정민 씨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회고록을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좀 사실 요즘 워낙 핫한 책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사전적인 의미로는 회고록이라는 것이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적은 기록이란 뜻이더라고요. 일단 작가는 회고에서 일단 회고록을 썼잖아요. 확실히 읽고 해석하는 것은 예. 독자의 몫이고 판단도 독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대통령, 이 회고록이 대통령의 시간, 이게 출간된 지 하루 만에 MB정부의 실정을 고발하는 책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MB의 비용이라는 책인데요. 기업 실무 현장 출신 학자, 조세 재정 전문가, 전 통일부 장관, 토목공학과 교수, 뭐 과학자, 경영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 16명이 함께 참여를 해서 썼는데요. 네. MB정부가 국민에게 끼친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정교한 수치로 조목조목 분석해서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이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정면 반박하기 위해 냈다라는 책입니다. 네. 뭐 MB의 비용, 이 책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소설책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네. 다양한 책 소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오실 거죠? 네,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출발해서, 일요일 밤부터 출발해서, 예. 월요일에 스튜디오에 가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해피 쉐리 뉴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상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에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망가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만 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유석현 앵커가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원영, 기술감독 신동애,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